확산적인 뜻은 이제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여자가 이제 자신을 낮추어 이르는 말이 소녀라고 아, 되어 소녀 어찌하와요? 이거 이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데뷔 초반 때 이제 10대 소녀로 나왔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10대 초반 때 나와서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성숙되고 뭐 외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셨을 때도 쟤는 왜 지금 나이 들었는데 아직도 소녀시대야 할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소녀 때부터 계속 자라는 모습을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우를 했거든요. 네. 만 19살 때부터 배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 10대 때부터 배우를 한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 잘하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관객들이. 그럼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가수로 겸업을 한다. 근데 이름을 소년시대. 왜냐면 마음은 소년 같거든요. 괜찮은 거예요? 네, 괜찮은데. 아, 그 소녀시대 정신이라는 거는 몸의 물리적인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네. 그리고 신선함. 네. 저희가 소녀시대라는 이름을 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네. 나 소년시대. 왜요? 왜 웃으세요? 같이 웃어요. 뭐라고요? 제가 웃어요. 울어요? 네. 왜요? 왜 이렇게 웃어요? 왜 이렇게 제시카, 웃어요? 왜 웃으세요? 네? 소년시대 때문에요? 아, 네, 너무, 아니, 너무 그. 어디서 니네한테? 저희처럼 하시려면 소년 때 데뷔, 소년 때, 소년 시대란 이름으로 데뷔를 했었어야 했어요. 된다. 네, 저도. 아니, 근데 그 저는 이유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저희가 소녀시대라고 한 거는 저희가 소녀라서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누구나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속엔 소녀적인 감성이 있잖아요. 아줌마부터 할머니까지. 다 소녀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서 표현하고 싶었고, 저희를 보면서 그 소녀의 그 감성을 조금 다시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녀시대란 노래를 부를 때도 그랬고, 키싱유를 부를 때도 그랬고, 보는 분들이 저희로 하여금 뭐랄까요, 소녀적인 감성을 다시 이렇게 일으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녀시대라고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박주문 소년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 마음을 아주 참 젊고 맑게 가져서 그런지 지가 참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인기 있다 보니까 그 동영상, UCC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패러디한 동영상도 많고. 잠깐 많이 보셨어요? 아주 다양한데 못 보신 분 위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제 국악이에요. 정말 꼬마 정도. 이게 정말 이상하게 한 R&B 버전. 네. 팬층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서부터 로봇까지. 그리고 외국인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예. 이 팬층이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말이죠. 이 아저씨 팬이 참 많아요. 삼촌 팬. 아, 삼촌 팬. 아저씨 팬이 아니고. 원래 그 성격이 이렇게 잘 따지는 성격이에요. 예, 왜 그러세요? 삼촌 팬이 많은 걸로 유명한데 우리가 삼촌 팬을 좀 모셨어요. 잠깐 말씀 나눠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주시고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름은 정재민이고요. 네. 나이는 35살이고, 대학원에서 미술사 전공하면서 박물관에서 학예 연구원을 일하고 있습니다. 아, 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세요? 예. 아, 그럼 오늘
박물관 어떻게 하고 오셨어요? 관장님께 말씀 잘 드리고. 네. 맞습니다. 직접 이 소녀시대를 보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까. 마냥 좋죠. 머릿속은 지금 하얗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이장원이고요. 나이는 36이고 영어 강사하고 있습니다. 와. 아, 영어 강사를 하고 계세요? 아, 그런 말이죠. 이 두 분이 굉장히 지금 가녀리게 눈빛이 떨리고 계시는데 좀 가까이서 소녀시대랑 좀 만나볼까요? 두 분 좀 올라오세요. 우선 저 인사를 나누시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년시대입니다. 소녀시대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요? 아, 소녀시대 공연하고 이제 노래 부르고 이런 거 보면요. 요즘 세상이 좀 우울한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녀시대 모습 보면은 아, 그래도 즐거운 일이 아직 많구나. 이렇게 희망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보면 즐거우세요? 이제 텔레비전 통해서 뭐 이렇게 보고 그래도 이제 한참 보다 보니까 남 같지가 않고요. 남 같지가 않고. 또 제가 영어 강사인데 그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듣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팍팍 생겨서 열강도 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강의하기 전에 소녀시대 어떤 노래를 주로 들으세요? 역시? 아, 요즘은 지 듣고요. 힘내 특히 이제 힘나죠, 정말. 아, 그 노래를. 야. 가수를 뭐 연령별로 좋아하고 이렇게 연령별로 나누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30대 중반, 30대 넘은 입장에서 소녀시대를 좋아한다면 주위에서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예. 많긴 하지만. 그래서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어떤 반응을 보이던가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뭐 이미 친구들은 반 포기 상태고요. 네. 아니, 왜 포기를 해? 제가 데뷔 때부터 줄기차게 소녀시대를 외쳤기 때문에 이제는 당연히 제가 가는 술자리에서는 소녀시대 얘기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고요. 가족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모르십니다. 부모님은 모르시고요. 부모님은 모르시고 남동생은 얼마 전에 저 지방에 내려간 일이 있다가 전주에 태연 씨 부모님이 하신 안경점을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그냥 구경만 살짝 하고 왔는데 동생도 뭐? 알고 보니 좋아하더라고요. 동생은 32살이거든요. 이야, 그러니까 태연 씨 이런 얘기 모든 걸 다 알고 있네요. 네, 어우 깜짝 놀랐어요. 우와. 네. 그래서 삼촌 팬들이 네. 보통은 평상시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그냥 보통 저희 또래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게 멀리서 이렇게 그냥 하, 그래 우리 태연이 힘내고 건강해야지 잘가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데 저희가 무대에만 올라오면은 그때 밑에서는 그 주체를 못하시고 너무나 적극적이게 저희가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정말 너무 저희 정말 버팀목 같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든든해요. 네. 영어 강사신데 소녀 팬들은 정말 이런 점이 있어서 좋다. 난 소녀 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영어로 한마디 해줄 수 있겠어요? 티파니와 이 제시카가 또 뉴욕에서 왔으니까 말씀해 주시죠. Hi, Jessica. Jessica 대답해 주셔야죠. It's nice to meet you. I think you're absolutely great. I'm really, I'm your really big fan. And really?